지금 여러분들이 수치제도는 지금 그 몇 쪽이냐.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걸쳐서 한쪽이 안 되게 나와 있죠. 근데 거기는 지금 조선 전기의 수치제도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교과서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선 후기까지 좀 같이 하겠습니다. 얘기가 연계가 돼요. 후기에 이제 세금 제도가 다 바뀝니다. 왜 바꿨을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꿨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문제점까지만 서술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해 놓는 게 나중에 더 이해하기 편해요. 정리도 이렇게 놓는 게 편하고. 그래서 지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로의 세 칸은 뭐가 들어갈까? 그거 들어가겠지? 그거 조세. 그리고 공납, 마지막에 역 들어갈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추가적인 제도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전기부터 조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조세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준은 수확량의 10분의 1입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거뒀죠. 이게 조세의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좀 더 합리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왠지 모든 걸 다 만드시는 세종대왕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교과서의 제도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 이름까지 적겠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문제에 보셨던 건원중보 있죠. 우리 교과서에 이름 안 나와요. 그냥 고려시대에 철점 만들어 썼다라는 정도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들도 좀 소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연분구등법. 그리고 한 줄 띄우시고 두 번째 전분 6등법입니다. 제도의 이름을 보고서 내용을 짐작해 볼까요? 일단 분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등법이란 얘기가 나왔죠. 결국 무언가에 의해서 제일 앞글자에 의해서 9등급으로 나누고 6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거뒀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연자 들어갔습니다. 뭘까? 연. 무슨 뜻? 그 해. 해년자. 그 해가 어떠냐? 풍년이냐? 아니면은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걷습니다. 자, 최고의 풍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는 상상년입니다. 그 다음이 상중년, 그 다음에 상하년, 그 다음에 이제 중상, 중중, 중하,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뭐가 나올까? 하하년까지 나옵니다. 매우 즐거운 하하년까지. 왜 즐거울까? 세금 제일 조금 됩니다. 그래서 최고 20두에서 두는 말이에요. 곡식세는 단위죠. 20두에서 20, 18, 16, 14, 12, 10, 8, 6, 4까지 다양한 양을 걷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하면은 1결당 토지 세금 닿는 단위예요. 1결당 4 내지 20두. 이게 이제 연분구등법입니다. 풍년엔 많이 내고요. 흉년에 조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분육등법은 좀 애매한데 조선시대 토지의 단위는 결입니다. 결이에요. 근데 이 결이라는 단어가 몇 제곱미터다라고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1결을 어떻게 정했느냐. 미곡, 곡식 300두를 수확할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1결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토지의 질이 기름질 수도 있고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토지의 질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토지의 질. 얼마나 기름지냐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셔야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기름지 토지, 농사가 잘 되는 토지 1등급 토지가 있습니다. 1등급 토지 1결이 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토질이 안 좋은 6등급 토지 무려 그거의 4배 크기입니다.
이게 6등급 일결입니다.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결이라는 토지의 면적이 등급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뭐 2등급은 뭐 이만하고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토지의 크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전분 6등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가진 토지는 사실 기름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양반들이 가진 토지는 좋기 때문에 기름지겠지만은 농민들이 가진 토지들 땅은 넓은데 세금도 많이 내야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질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내도록 한 거 전분 6등법입니다. 뭐 세종대왕답게 백성들을 잘 생각하신 합리적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점.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이 세금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세금 내는 사람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뭐가 되냐면요. 힘들어요. 안 깨졌다. 힘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넘어가기 전에 양난이라고 보통 표현하지요. 임진왜란과 그리고 이제 정묘호란, 병조호란 등 왜란과 호란이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국토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살기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직전법 얘기할 때. 직전법의 효과. 나중에 나올 거라고 했었던 거. 뭐가 늘어난다. 농민들이, 양반들이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 자영농들이 소장농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겁니다. 자영농들이 소장농이 됐어요. 소장농이 증가합니다. 그럼 농민들의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줄죠. 그래서 농민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세금제도 개편의 목적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농민 그 중에서도 누구 소장농들 부담 줄여주기가 조선 후기 세금제도 개편의 큰 목적입니다. 너 바꿔주는 게 어디야? 국가가 참 잘 생각했지요. 자, 어떤 식으로 줄이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조세 공납 역 세 부분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조세에서는 영정법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닥치고 사도. 1결당 4 내지 6두. 공식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 내지 6두를 걷습니다. 최대 20두까지 내던 거에서 무조건 하한년 아니면 하중년 기준으로 낸다는 얘기죠. 일단 눈에 보기에도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어 보입니다. 영정법 되겠습니다. 자, 조세제도의 변화 봤고요. 그다음에 공납으로 갈게요. 공납은 전기에는 별로 추가적으로 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똑같은 거 늘 걷듯이 걷습니다. 9년에 할당하고 그리고 이제 9년에서 관청에서는 가호 기준으로 가호라는 말 기억나세요? 각 집. 즉, 뭘 기준으로? 그냥 사람들 기준으로. 이런 성격의 세금을 우리가 인두세라고 불렀죠. 가호 기준으로 해서 뭐를 걷는다? 그냥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합니다. 공납은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9년에 할당하고 가호 기준으로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합니다. 이게 공납입니다. 바뀐 게 없죠. 자, 여기는 문제점부터 본격적인 얘기의 시작입니다.
박납의 폐단이 발생합니다. 박납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박납이란 대신 납부입니다. 자, 맨날 사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방에서 사과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특산물로 그 동네에 공납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 집에다 사과나무 키우지 않습니다. 안 나는 애도, 안 키우는 애도 있겠지.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그걸 사다가 바쳐야겠지요. 그나마 사과는 구하기 편한 편인데요. 굉장히 악랄했던 공납 물품 중에 한때 있었던 게 호랑이 가죽이 있어요. 쩔지. 어떻게 낼까? 농민인데 호랑이 가죽을 내래.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네 농민인데요. 옆 동네에 호달이라는 애가 산대요. 이름답게 호랑이 사냥의 달인입니다. 얘가 한번 나갔다면 호랑이를 계속해서 잡아와서 얘가 호랑이 가죽을 단돈 20냥에 팔고 있대요. 물론 부담은 되지만 어떻게 해.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이제 방법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 사러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세금 걷는 관리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야, 내기 힘들지. 내가 대신 구해줄게. 이게 박납입니다. 돈으로 내. 네, 이게 박납이에요. 그런데 50냥 내래요. 50냥 내면은 공납 낸 걸로 해주겠답니다. 자, 선택을 해야겠지. 어떻게 할래? 관리한테 50냥 내고 치울래? 아니면 이제 호달한테 가서 20냥 주고 사서 갖다 바칠래? 사서 갖다 바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호랑이 가죽을 보더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호랑이 가죽이야? 왜 고양이 가죽을 가져오고 그래? 빨리 이거 갖다 치우고 제대로 된 호랑이 가죽 가져와. 아니면 나한테 50냥 내던가. 자, 뭔지 아시겠죠? 현물이라는 것들, 특산물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질이 안 좋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트집을 잡고 그러면서 관리들이 예, 이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 관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나한테 50냥 내. 그러면 내가 20냥 주고 사서 채울 테니까 그리고 30냥은 내가 꿀꺽 할게 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 수단으로 사용돼 버립니다. 그게 박납의 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법이 실시가 됩니다.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쌀로 대동단결. 자, 구하기 힘든 현물로 내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되는 쌀로 그 현물로 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구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예, 품질이고 뭐고 얘기가 없는 곡식 쌀로 내거나 아니면 이제 예, 쌀이 구하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 화폐로 받기도 하고 또는 옷감으로 내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구하기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쌀로 내도록 했고요.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일단 쌀을 얼마큼 내느냐? 1결당 12두씩 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조세가 그럼 조선 후기에 1결당 얼마? 4내지 6두. 공납이 1결당 얼마? 12두죠.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의 두세 배입니다. 자, 원래 예, 공납 자체가 조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이었다라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여러분들 바뀐 거 두 가지를 찾아봅시다. 뭐하고 뭐가 바뀌었을까? 두 가지예요. 바뀐 내용. 뭐가 바뀌었니? 일단은 현물로 내던 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쌀로 바뀌었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뀐 건 뭘까? 집 기준이 찾기 힘든데 잘 찾았다. 자, 집 가호 기준으로 내던 게 이제는 뭐 기준이니? 일결. 토지 기준입니다. 자, 이거는 인두세지만 이거는 뭐니? 토지를 기준으로 낸다면 누가 내겠니? 토지 소유자가 내겠죠? 이거 토지세, 즉 재산세입니다. 고려시대 때 한번 얘기했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재산세와 인두세 중에 뭐가 더 큰 부담이다? 인두세. 왜?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인 사람이건 똑같이 내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재산세는 가난하면 안 내지요. 소작농들은 안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두세 성격에서 재산세 성격으로 바뀐다는 건 소장농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면서 실제로 백성들한테, 소장농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게 대동법입니다. 세금 제도들이 영정법도 그렇고 대동법도 그렇고 나중에 나올 또 하나도 그렇고 사실 제도를 잘 만들면 뭐하니? 운영을 잘해야지. 조선시대 후반에 이제 관리들이 좀 부정부패가 심해지게 되면서 좀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정법 농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지주들이 이제 이거를 내긴 합니다만은 농민들한테 온갖 잡세를 부과해버려요. 뭐 운송비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뭐 보관비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추가로 거두면서 오히려 소장농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최소한 대동법은 뭐가 일단 이 박납의 폐단에서 해방됐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상 공납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농민들한테 그나마 제일 도움이 됐던 것이 대동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대동법 실시의 효과 중에 또 하나, 결과, 공인이라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쓴다라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좀 많고 조선시대 후반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말고사 끝나고 다룰 겁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하면요, 공공의 상인이에요. 자, 이전에 임금님 밥상에 사과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현물로 받아다가 올렸죠. 근데 이제 대동법 실시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사과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금님 밥상에 사과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 받은 돈으로 쌀로 사서 올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국가가 고용한 상인이 공인입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역 남았습니다. 역은 간단해요. 늘 그렇듯이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문제점은 뭐냐? 안 가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안 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요역을 기피합니다. 한참 농사 짓고 있는데 공사하러 오래. 그래서 안 갑니다. 요역 기피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군대 온 애들 갖다 공사장에다 동원해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군역도 기피합니다. 아니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안 나잖아. 자, 오랜 기간 평화가 계속됩니다. 조선시대 전반기의 특징이에요. 초반에 왜구하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그 누구냐 걔네들 그 여진들이 좀 설칩니다. 근데 걔네들이 설치다 조선의 국방이 강해지고 체제가 정비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체제들도 정비가 되면서 걔네들의 침략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자 야 어차피 군대 가서 뭐해? 싸우지도 않는데 관리들 입장에서는 야 얘네 그냥 와서 시간 때우는데 오느니 그냥 우리 돈 받고 때우자 라는 식의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단 뭐가 생기냐면요. 첫째, 대립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야, 이 돈 받고 네가 좀 대신 가라. 이런 식의 대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분수포라고 하는데요. 방군, 군대 가는 것 대신에 포, 수포, 포를 받습니다. 옷감을 받습니다. 관청에다가 옷감 두 필 던져주면 땡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둘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립니다. 야, 차라리 합법화 하자. 그래서 이제 합법화 한 것이 군포징수제로 갑니다. 그래서 노동력 동원 방식이 바뀌어요. 국가에서 필요한 노동력, 군대와 공사장이 있으면은 조선 전기, 군포징수제 이전에는 국가가 직접 사람들 갖다가 군인으로 쓰고 그리고 공사장에 직접 동원해서 썼죠. 후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받은 돈 가지고서 사람들, 군인들 월급 주고 그리고 이제 공사장에 인부들 고용합니다. 돈 주고. 돈 주고 쓰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군포징수제 내용은 내용이 중요하지. 1년에 두 필입니다. 옷감 두 필 내면은 1년치 군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직접 안 갑니다. 자, 그래서 후기에 바뀌는 거 부담 줄여주기가 목적이었죠. 내용 자체는 간단할 거예요. 일단 이름은 균역법입니다. 군역법 아니에요. 균역법입니다.
군과 관련된 거라고 해서 군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군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차라리 가운데 역자에 있습니다. 지금 역에 관련된 세금이죠. 내용은 간단해요. 1년에 한 필. 반으로 줄였습니다. 자, 줄어들었죠. 자, 근데 줄어드는 거 외에 기타 등등 얘기가 살짝 추가됩니다. 자, 이거 어디다 쓴다? 군인들 월급 주고 공사장 동원하는 데 쓴다고 그랬었죠. 월급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반으로 줄었어요. 돈이 모자라겠지? 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1결당 2두. 역시 토지세가 증가했죠. 이걸로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가 두 개가 따라옵니다. 일명 이제 선무군관제. 이렇게 받는 옷감을 군포라고 부르는데, 예, 군포는 원칙적으로는 군대 가는 사람만 냅니다. 근데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양반들한테 예, 명예를 주고 선무군관이라는 명예를 주고서 군포 내라 라는 식으로 받습니다. 선무군관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잡세들이 있어요. 뭐 어염세, 뭐 선박세, 어장세 이런 식으로 어민들이 좀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사재정 쪽으로 돌려서 보충합니다. 보충. 줄어든 한 필을 이런 걸로 보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뭘 볼 수 있냐? 인두세가 재산세 개념으로 조금 바뀐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 후기 가서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법이 다 시행됐을 때 소작농들, 토지를 가지지 않은 농민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뭐밖에 안 남은 거니? 군포 한 필밖에 안 남았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 소작농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근데 균역법도 문제가 심해요. 한 필로 줄였지. 근데 돈 계속 모자랍니다. 계속 모자라니까 받은 애한테 또 받고 또 받습니다. 실제로 부담이 별로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나마 도움이 됐던 건 이제 대동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대로 국가가 제도를 바꾸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제도 이름들 어떻게 외울까? 양을 정해버렸다. 영정법. 쌀로 대동단결. 대동법. 역에 관련된 거 군역법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책에서 마무리 짓고서 끝내죠. 자, 수치체제 확립과 변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칸 얘기가 여기입니다. 자, 조선의 수치체제는 양인으로부터 거두는 조세 공납 역입니다. 조세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고 세종 때 토지의 비옥도 연분 9등법, 풍용의 정도 전분 6등법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납, 토산물을 조사해서 9년 단위로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고 가호 기준으로 거둡니다. 납부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부담도 전세보다 무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역, 군역과 요역 있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군사제도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므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문제점들이에요. 16세기에 이르러서 수치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늘어납니다. 일단 지주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자영농민들이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농민들이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주에게 수확량의 반 이상을 소작료로 내야 하면서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공납에서도 관청의 서리가 공물을 대신 내고 그 대가를 여기까지는 방납, 과중하게 챙기는 폐단, 방납의 폐단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한편 농민들은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면서 농사에 방해를 받자 요역을 기피합니다. 전쟁 없이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자 군역에 복무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대립제, 불법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방군수포, 옷감으로 때우는 일도 나타납니다. 이에 합법적인 제도 군포징수제 1년에 두 필 받는 게 점차 확산되어 갔답니다. 자, 뭔가 끝난 것 같지만 조선 후기 얘기 그냥 봐야겠죠. 자, 교과서 어디냐? 아이고, 156페이지로 가세요. 156페이지. 야, 왜 안 드노?
자, 156페이지 수치체제의 개편입니다. 아, 양난 이후 농촌사회 안정을 꾀하고 국가재정 확대하기 위해서 수치체제 개편합니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 대동법 먼저 나오네요. 공납의 폐단을 극복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 광해군 때 실시가 돼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게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쌀 12두, 집집마다가 토지결수 기준, 그리고 토산물이 쌀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품하는 공인 등장하고요. 이들이 현지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상품 수요가 증가해서 상품화폐 경제도 한층 발전하였다. 상품화폐 경제라는 건 그냥 활발한 경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세, 토지세, 풍융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 내지 6두를 거둔 영정법 시행됐습니다. 지주의 부담이 줄어들었는데요. 농민들은 수수료, 운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내는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부담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균역법 실시됐고요. 1년에 군포 한 필 내고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 1결당 2두, 그리고 양인상류층들 면제되는 애들한테 선무군관인이라는 칭호를 주고서 군포 한 필 내게 하고, 그리고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등을 걷어서 잡세들을 걷어서 보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치체제 개편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보셨습니다.